취향들 다 서술한다고요? 이건 찍을래야 찍을 수가 없잖아요. 어떤 안에 풀어야 되는지 40분. 40분. 조금 내려 마이크. 좀 가리고 싶은데. 내려도 돼. 아, 그리고 가리고 싶은데. 조금 어려워요. 초등학교 6학년 문제치고는 진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. 처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중. 난이도는 최하입니다. 초등학생들이 딱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. 아, 수학은 어렵습니다. 풀이 가장 쓰고 답을 구해야 되니까 훨씬 더 논리적으로 논리성을 요구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. 풀이 과정을 적어라 뭐 이렇게 적어보라고 하니까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느낌? 애들 답변 쓴 걸 봤는데 서술형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뭐라 해야 되지? 답이 다 비슷하더라고요. 아 이런 거 보면서 아 진짜 서술형이 필요하긴 하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. 책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.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 저도 보면서 몇 번씩 계속 다시 읽었어요. 살다 보면 알아서 경험하게 되는데 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더 많은 경험치들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. 책 안 읽지? 저 책 되게 많이 읽죠. 저 약간 사교육 이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애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. 항상 우리는 어떤 문제를 생각을 했을 때 왜라는 고민을 많이 하라고. 왜가 되게 중요한데 서술형 학원들이 막 또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생기는 결과만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. 저도 똑같이 얘랑 이 오빠, 아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. 저도 이 오빠처럼 서술형에 대해서 되게 찬성하는 입장인데요. 사고력도 높아질 것 같고 조금 뭐라 해야 되지? 생각하는 깊이도 되게 깊어질 것 같아서 이게 나중에 중학교 교육에서나 고등학교 교육에서도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.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그 좀 주입식 교육이 아닌 좀 내가 더 생각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돼 있는 곳에서 내가 교육을 받고 살았더라면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약간 좀 그런.